KBS 연기대상 세 분의 MC를 소개합니다. 김주원, 조현무, 박보검. 네, 아우, 또 연기대상을 든든하게 지켜주신 세 분입니다. MC분들 기억나시게 큰 소리로 한번 맞아주세요. 아, 대단하네요. 정말 긴장하신 분들이 세 분 모여주시니까 놀랍게 기절해요. 여기 잠깐 서주세요. 여기 잠깐 서주세요. 예, 이쪽 서, 예. 맞으실래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또, 이쪽 계신 분들께도 인사드려야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있죠. 네, 오른쪽 보면서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이제 많이 오셨는데. 네. 어서오십시오. 네. 네,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표지 마세요. 계단이 좀 미끄럽습니다. 네. 네, 가운데 서주시고요. 네. 사진 촬영은 가운데 왼쪽 오른쪽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가운데 카메라 봐주세요. 가세요. 아, 뒤로 가라고요. 뒤로 가시라고요. 왼쪽 카메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야. 좀만 뒤로 가세요. 말씀 드렸어요, 저희. 뒤로 가시라고 말씀 드렸어요. 오른쪽 카메라 보겠습니다. 자, MC분들 특전이 있으니까요. 다시 모여서 다 같이 하트를 만들고 한 번 더 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뿅! 네, 다음 카메라 가주시고요. 왼쪽 카메라! 뿅! 네, 오른쪽 카메라! 뿅! 감사합니다. 네. 네, MC분들 보시고 짧게 좀, 짧게 좀 있게 하겠습니다. 일단, 대위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오늘. 네. 어떤 컨셉으로 꾸미고 나오시는 건가요? 오늘은 조금 화려하게, 화려한 옷을 입으려고. 오늘 이 옷을 입으려고 밥을 안 먹었어요. 선배님은, 네, 방에서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은 얘기는 아니었고. 그렇죠, 네. 아, 네. 언젠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윤대위님, 아, 죄송합니다. 김지원 씨는 오늘 또 진행을 하시기 위해서 딱히 준비하신 게 있을까요, 따로? 일단은 작년 KBS에 오셨어요. 작년에 두 분이 또 너무 잘하시는 두 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조현무 씨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KBS 연기 대상만의 특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올해가 이제 3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라인업 자체가 좀 최강 라인업이라는 거. 이분들을 정말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로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박보검 씨 얘기 좀 더 듣고 싶어 할 때 이쪽 인터뷰 연기.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할게요. 네, 아, 네. 오래 해야 됩니다. 네. 자유 축제도 보시고, 연기 대상도 보시고, 네. 박보검님께서 이게 찾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많이들 사랑해주시고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오늘 2016년 마지막 밤을 전영 선배님과 또 지원 씨와 함께 많은 시청자분들 보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박호범 씨는 유력한 시장 후보기도 합니다. 구구단이 워낙 사랑을 많이 받아서 혹시 개인적으로 원하는 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냥 일단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영광이고요. 욕심이 난다면 베스트 커플상. 김희정 씨, 베스트 커플상. 그러면은, 원래 사회를 보시다가 또, 잽싸게, 사회 밖으로 나가실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어떻게, 빨리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불러주시면 빨리 나가겠습니다. 네.
아마 대상에 호명되면 LTE급으로 나갈 겁니다. 기대를 안 하지 않아요, 유보검 씨가. 아, 기대를 하셨군요. 네. 아, 혹시나 그러면은 큰 상을 받으신다면 오늘 본바 쓰는 거 볼 수 있는 건가요? 부모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짧게 한 동작만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짧게 한 동작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러면은 또 오늘 세 분이 함께 하시니까 가운데 계신 김지원 씨에게 오늘 세 분의 MC 보시는 소감, 오늘 함께 한 소감 여쭙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멋진 자리에 MC를 맡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요. 수상하시는 분들에게 반짝반짝 빛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쪽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중기씨입니다. 아우, 무슨 시야가 되시네. 네, 가운데 보시겠습니다. 사진 촬영은 가운데 카메라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가운데 가져가 주시고요. 네, 왼쪽 가져가 주시고요. 뒤에 가세요. 오른쪽 가져가 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인터뷰 살짝 진행하겠습니다. 연결. 아, 그동안 어떻게 되셨습니까? 오늘 연기대상에 또 오랜만에 유시진 대인님으로 오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여쭙고 싶어요. 연기대상에 참석하게 되어 참여 가능한데요.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 오늘 아침부터 좀 많이 떨렸는데 왜 떨렸을까요? 모든 분들이 상을 받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사과할까요? 상 받을까요?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그런 기사들도 많이 떴고요. 모두 사랑하기가 굉장히 유치하고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잖아. 지금 후보로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이제 베스트 커플상 후보에 올라가 계시거든요. 어떻게 욕심 나십니까? 베스트 커플상은 항상 욕심이 나는 상이라서 아무래도 멀리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욕심이 나는 상입니다. 마지막에는 또 많이 욕심이 오셨으니까 새해 인사 드리면서 연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서 있어도 이렇게 막 떨리적으로 추운데 밖에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 더욱더 건강하고 올해 참 내년에 안 좋은 일들이 많았는데 내년에 더 행복한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다시 전에 간단하게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송혜교 씨가 2016 KBS 연기대상 레드카펫 현장에 등장을 하셨습니다. 더 큰 환호성으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우, 네, 울리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계단 조심하시고요. 좀 미끄럽거든요. 네,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살짝 뒤쪽에 떠좀 내주세요. 사진 촬영은 가운데 카메라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가주시고요. 네, 왼쪽 카메라 바로 가주시겠습니다. 네, 오른쪽 카메라 바로 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짧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연기대상 시상식에 오신 게 12년 만이세요? 예전에 프랑스 때였고요. 거의 12년 만에. 감회가 많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20대 때 왔다가 지금 30대 때 왔는데, 나이가 많이 먹었네요. 아,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네. 태양연회가 워낙 좀 잘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큰상 후보자로 뽑고 계세요, 송혜교 씨를. 개인적으로 좀, 그래도 사람이니까, 상무심 같은 거 안 하세요? 욕심이 없다는 거짓 말이죠. 좋은 상 받고 싶고요. 만약에 은혜를 받으면, 내가 안 되면 뭐 마음을 또 열심히 해서 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중기 씨가 베스트 커플상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도 많은데 생각하기에 좀 우리 송송 커플만의 매력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정말 팬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좋은 팬분들을 얻은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드리고 또 워낙에 강호이라는 캐릭터와 유시진이라는 캐릭터가 너무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안쪽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강모현님까지. 진영 씨군요. 네. 어머, 어떡해.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앞쪽으로 보시겠습니다. 여기 자리를 마련해놨고요.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정면 카메라 발라주세요. 하나, 둘, 셋, 왼쪽! 자, 하나, 둘, 셋, 오른쪽!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재영씨, 안녕하십니까. 네, 오래 걸렸습니다. 네. 자,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하고, 진영에게 구구다리랑, 2016년을 의미있게 보내게 해준 작품. 아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 말씀드리고 오실게요. 네, 2016년, 다들 건강하셨을 것 같은데, 2017년에는 더더욱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안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진영씨, 고맙습니다. 씨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네, 소연 씨, 네, 환호 받으시면서 정면으로 와주시고요. 네,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쪽으로 보시겠습니다. 사진 촬영 진행할게요. 가운데 카메라 봐주시고요. 왼쪽 카메라 바라봐 주십시오. 오른쪽 카메라 바라봐 주시고요. 네, 짧게 오늘 함께한 소감 듣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김소연입니다. 네, 이렇게 신청하게 돼서 작년에 이어 또 너무 기쁘고요. 올해에도 좋은 무대 즐기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김하늘 씨가 지금 막 레드카펫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하고 해방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무대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네. 계단 조심 올라오시고요. 잠깐 들어오니까요. 최우시는 것도 약간 뒤쪽에 섞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진 촬영은 마찬가지로 가운데 카메라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네, 왼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네, 오른쪽, 마지막으로, 네, 조금만 더 바라봐 주세요. 네. 왼쪽, 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잠깐만 오늘 또 공항 가는 길 사랑해주신 팬분들과 또 보시는 분들께 짧게 인사 말씀 해주시네요. 네, 소원가님께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안쪽으로 보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 황무원님께서도 바로 등장하셨습니다. 황무원 배우님입니다. 아유, 어쩜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저렇게 아름다우실까요?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시오. 네. 그런 듯이 가시고요. 우리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네. 사진 촬영은 가운데 카메라부터 진행을 할게요. 앞에 바라봐 주시고요. 네, 네. 아, 네. 아, 봐주시는군요. 네, 그러세요. 네. 왼쪽 카메라도 살짝만 봐주시고요. 네. 네, 오늘 이제 시상을 하러 함께 오셨으니까 함께 하실 소감만 짧게 좀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쳐주셔서 오니까 멋진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쪽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동휘신가요? 네, 이동휘 배우님이 함께 하시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여기 봐주세요가 이렇게 큰 소리로 들릴 줄은 몰랐네요. 대단하십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쪽 자리해 주시고요.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자, 하나, 둘, 셋. 네, 오른쪽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네, 그대로 손가락 하트를 만들어서 정면을 다시 바라봐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쭉 왼쪽, 오른쪽 한 번씩 살짝만 쭉 봐주세요. 네, 하트로. 짠짠짠. 오른쪽도 짠짠짠.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빨간 책은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오늘 함께 하신 소감 여쭤보겠습니다. 네, 정말 뜻깊고 길쭉하고. 정말 이렇게 춘 날씨에 기대해주신 기자님들과 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좀 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안쪽으로 보시겠습니다. 아, 이제 보이네요. 네, 아, 끝에 계시는 제가 조명 때가 얼굴이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공승현님께서 배우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올라오십시오. 사실 오셔도 됩니다. 네, 조심하시고요. 네, 조심하시고요. 마킹된 곳 살짝 뒤쪽에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왼쪽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 둘, 셋. 오른쪽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끝에서 꼭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오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네, 어쩌려고 이렇게 아름다우신 거예요? 오늘 컨셉이 어떻게 되세요? 컨셉은 네, 중세 공주. 아니에요. 중세의 공주님께서 환생하신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신 소감 짧게 듣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쪽으로 입장하시겠습니다. 발 조심하시고요. 네. 중세의 공주님을 보내드리고, 네. 다음 배우분은 또. 네, 다행히 한번 봤던 분이라, 노래는 사실 알고 있었겠네요. 조보아 씨가 등장하셨습니다.
아, 정말 드레스 자체가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네, 조바씨 어서오세요. 네, 여기 무대 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계단 조심하시고요. 안녕하세요. 표시해둔 것 살짝 뒤쪽에 자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진 촬영은 정면 카메라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앞에 봐주시고요. 네, 왼쪽 카메라 바라봐주십시오. 다음 오른쪽 카메라 바라봐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너무 아름다우신데 어떤 마음가짐 꾸미고 나오셨는지 말씀해주시나요? 사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오신다고 해서 저는 시간 볼거리도 많을 것 같고 해서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충분히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강혜원 씨가 자리를 하셨습니다. 와우. 어, 백희 누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부대 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계단 조심하세요. 계단 조심하십시오. 네. 네, 이쪽 살짝 뒤쪽에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표시하는 것. 네. 사진 촬영은 가운데 카메라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앞에 봐주시고요. 네, 왼쪽 카메라도 바라봐 주십시오. 네, 오른쪽 카메라 바라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네, 백희가 돌아왔다고 많은 분들 사랑해 주셨잖아요. 네, 그분들 포함해서 짧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희 백희가 돌아왔다 이런 착한 드라마도 많이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쪽으로. 아, 저렇게 또 에스포트를 또 하셔서 자신의 파트너를 모시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태훈씨와 이세영씨죠? 네,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이게 막히는 것을 중심으로 살짝만 뒤쪽에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네, 왼쪽 카메라 바라봐 주십시오. 아, 오른쪽 카메라 바라봐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짧게 인터뷰를 진행할게요. 오늘 베스트 커플상 후보십니다. 네, 태용씨, 네, 아츄 커플만의 강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린 네, 한솥밥 먹는 그 두 분께서도 또 올라가 계시잖아요. 샤이프 라인하시도 올라가 계시는데 이게 또 현우씨가 당돌하게 또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 모르겠네요. 그래요. 같이 잘하자고 좀 응원이라도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함께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네, 이쪽 안쪽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네. 네. 사실 여기서 얼굴은 잘 안 보이는데 키를 보니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 씨죠? 네. 지수 배우께서 함께 계십니다. 네. 아, 정말
모든 분들을 뚫고 올라오십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막힌 대곳에 살짝만 뒤쪽에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면 카메라 바라봐 주시고요. 자, 하나, 둘, 셋. 왼쪽 카메라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 둘, 셋. 오른쪽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팬시청 정말 잘 봤습니다. 감명 깊은 드라마였어요. 또 좋아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분들 포함해서 좀 새해 인사 겸해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딱 이맘때 이제 촬영 끝나고 그랬었던 작품인데 그게 감회가 새롭고요. 여튼 팬시청자 여러분 많이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제 안쪽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도 또 팬시청자 좋은 모습 보여주고 계시죠? 이분들도 같이 들어오시네요. 성훈! 신혜선! 예! 예! 야! 뭐? 이분들 때문에 드라마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시오. 네,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네, 사진 촬영할게요. 카메라 가운데 카메라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네. 자, 우리 왼쪽. 네, 고맙습니다. 오른쪽 카메라 다음으로 바라봐 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운데 안 하셨어요? 네, 가운데 카메라 좀 봐주세요. 안 했답니다. 아, 오늘 너무 멋지고 아름다우신데 베스트 커플상 후보십니다. 베스트 커플. 네. 어떻게 장점이 있다면 우리 커플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홍우씨. 저희요? 아, 일단 저희는 드라마가 끝난 지 좀 돼서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상 욕심이 없이 그냥 찬란하게 웬일을 두고 찾아왔습니다. 네, 이런 멘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빠가 안돼요. 알겠습니다. 네, 두 분이 또 베스트 커플상이니까 우리 커플의 캠을 보여줄 수 있는 포즈. 네. 가장 클래식한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짜자잔. 네, 이쪽도 바라봐 주시고, 네,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짜자잔. 고맙습니다. 네, 안쪽으로 보시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신양 씨가 레드카펫에 등장을 하셨습니다. 연기 신이시죠? 연기 선생님이라도 과언이 아닌 박신양 씨가 레드카펫 현장에 등장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가운데로 보시겠습니다. 뒤에 서주시고요. 저기 보면은 네. 사진 촬영은 앞쪽부터 카메라부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오른쪽 카메라 네 봐주세요. 네, 지금 이쪽도 봐주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조드로 끝나고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죠? 충분한 휴식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조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조드로를 또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다 그대로 뭉쳐서 다시 볼 수 있는 건가요? 우선 작가님부터 노력을 하셔서 다시 스토리를 만들고 다시 발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조드로가 워낙 또 좋은 내용의 드라마고 많은 분들 사랑을 받다 보니까 조드로에 나오는 배우분들 중에서 혹시 큰 상을 받는 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딸로 나왔던 정은이가 상을 받았습니다. 세간에서는 이제 박신양 대망론 같은 것도 있어요. 이번에 제일 큰 상은 박신양 씨가 받지 않느냐. 본인 개인적으로는 좀 성취심이 없으신가요? 네,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또, 그러면 네.
아쉽네요. 그래도 전 박진영 씨 연기 굉장히 매력적으로 봤거든요. 네. 그러면은, 네, 또 많은 분들이 와 계시고, 저 또 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끝으로 새해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운데 너무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끝까지 고생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쪽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우, 한눈에 봐도 반짝반짝 빛나는 분이 내리셨어요. 네, 너무 예뻐요. 티나요. 예쁜 게 티나는 분이시네요. 네. 송지은 씨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지금 꿀단지에서 주인공을 코바리아가 하셨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이쪽, 뒤쪽에 자리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우리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오른쪽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네, 오른쪽 끝도 좀 봐주시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짧게 인터뷰를 진행할까요? 네. 아유, 네.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네. 아유, 저, 바비돌 활동 아주 잘 봤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배우로 연기를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소감이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정말 처음 전국 도전한 우리 집 꿀단지라는 드라마로 이렇게 연기 대상에 참석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러워요. 이제 우리 오범님을 응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응원하시는 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추운데 이렇게 많은 응원으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정말 하는 마무리 잘 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랑을 담아서 간단하게 사진 좀 찍을까요? 자, 하나, 둘, 셋! 네. 쭉 돌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왼쪽도 봐주시고, 오른쪽도 봐주시고, 네. 짜라잔! 네, 고맙습니다. 네. 홍지현 씨, 오늘 좋은 결과 있길 저도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네,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석 회원님께서 들어오고 계십니다. 김민석 배우는 태양의 후예에서 김일경으로 큰 열연을 펼쳤던 배우죠. 올 하늘을 자신으로 만들었던 훌륭한 연기자 손흥민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민석 씨 공식적인 사진 촬영이 여기서 이루어지니까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면을 바라보시고 포즈를 취해주세요. 사진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제 왼쪽 바라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다음은 오른쪽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답 짧게. 네, 아이고. 그 포즈를 정면으로 왼쪽으로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네. 연결. 자, 다시 왼쪽도 봐주세요. 연결. 네, 고맙습니다. 짧게 인터뷰를 진행할까요? 오늘 첫 번째 레드카펫 행사를 또 오셨어요. 기분이 어떠십니까? 오늘 또 이제 김기범 일경으로서 열심히 활동하셨는데 혹시 받고 싶은 상이라든가 뭐 좀 없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신가요? 주시면 감사히 받겠지만 플라스틱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드라마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서오십시오. 네. 저쪽에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면 바라보고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번에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네, 반대편 바라봐 주십시오. 이쪽이요. 네,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짧게만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아름다우신데 드레스 컨셉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제 봄이니까 이제 앞으로 또 겨울이지만 지금 계속 요새 드라마를 네 알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참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심영탁 씨네요. 호채님께서 등장하고 계십니다. 더 큰 박수, 큰 함성. 어서 오십시오. 오늘 조명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앞쪽 바라봐 주시고요. 네, 왼쪽 보고 계시군요. 네, 왼쪽도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에 오른쪽 봐주세요. 네, 오른쪽 봐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왠지 제가 춤을 추면서 등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많이 떨리시나봐요. 예, 제가 2001년도 드라마 데뷔했는데 15년 만에 시상식 처음 왔습니다. 예, 그냥 초대 받은 것만으로도 저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상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못 받을 것 같지만, 예, 만약에 받게 된다면 모르겠어요. 감정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감정의 흐름 볼 수 있게 기대하겠습니다. 안쪽으로 보시겠습니다. 조여정 씨가 도착하셨습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 조여정 씨도 더 아름다워지시고 더 예뻐지시는 것 같습니다. 배우분이 자기 앞을 지나갈 때 좀 크게 웃으면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으로 보시겠습니다. 조심하시고요. 계단 조심하시고요. 보시겠습니다. 두고요. 네, 사진 촬영은 가운데 카메라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바라봐 주시고요. 네, 왼쪽 카메라 바라봐 주시죠. 네. 네, 반대편 카메라도 바라봐 주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네, 오늘은 좀 어떤 컨셉으로 꾸미고 나오신 건가요? 발레리나요? 알겠습니다. 베이비시터가 또 큰 희자가 됐었거든요. 네, 좀 보셨던 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단막극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큰 사랑을 주셔서 좋은 자리까지 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쪽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안재욱 씨가 레드카펫 행사장에 등장을 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정면을 보시겠습니다. 정면을 보시겠습니다. 표시하는 게 살짝만 뒤쪽에 서주시면 되겠고요. 홈 촬영 가운데 카메라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카메라 봐주십시오. 네, 왼쪽 카메라 바라봐 주십시오. 네, 오른쪽 카메라도 바라봐 주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가 다섯이 워낙 잘 됐잖아요. 또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신기하게 아기가 밑에서 올해 한 8개월 이상을 사랑해 주시고 관심을 보여주셔서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소원자 이번 주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 혹시 괜찮으시면은 또 이 따님이 태어나신 후에 일이 잘 되고 있으니까 국동이 따님께도 사랑의 메시지 짧게 좀 부탁드릴까요? 못 알아들어요. 아직. 나중에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아 이제 10개월 됐는데 우리 그 딸 수연이 덕분에 탄생과 더불어서 좋은 일이 많이 생겨서 너무 기쁘고 아빠가 더욱더 화이팅해서 일하기 때문에 잘 해주고 싶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보여드릴 수 있을 겁니다. 네, 박은혜 씨가 등장하고 계십니다.
너무 아름다우시죠? 네, 레드카펫을 지나가실 때 거기 계신 분들이 크게 네. 네.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무대 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조심조심히. 네. 그리고요. 네. 사장한테 쪽에 자리해주시면. 사진 촬영은 정면 카메라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앞에 봐주시고요. 네, 왼쪽 바라봐주시고요. 오른쪽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시상을 하러 오신 거잖아요. 네, 어떤 마음가짐인지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연말이고 하니까요. 누군가의 시상을 드리는 행복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쪽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또, 매너 이상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쭉쭉 들어오고 계시네요. 네. 더 크게 환호해 주세요. 더 크게 다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 사진 촬영은 가운데 카메라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네,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오른쪽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또, 공항 가는 길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 많잖아요. 오늘 또 함께 해 주셨는데, 소감이 어떤지 여쭙고 싶네요.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상 받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상주심이 전혀 없으신 건가요? 네, 너무 저보다 훨씬 짠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받게 된다면 어떻게 좀 많이 기뻐하는 표정 같은 게 있을까요? 글쎄요. 생각을 안 해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쪽으로 보시겠습니다. 와! 세상에나! 황석종 배우님이 자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너무 아시네요. 와, 진짜 아름다우십니다. 네. 지나가시는 길에 네, 충분히 환호 받으시고, 차 받으시고, 사진 촬영 해주시고요. 충분히 하시면서 빨리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숙취를 하셔도 됩니다. 네, 계단 조심하시고요. 네, 천천히 올라오세요. 댄스쟁이 올라오세요. 네, 계단 조심하시고요. 네, 마키아는 거의 반발짝 정도 뒤에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무대 왼쪽 바라봐 주십시오. 자, 하나, 둘, 셋. 오른쪽 바라봐 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끝을 꼭 봐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드로 이후에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좋으시죠? 제가 몰라요. 칼국수 드셔도 드레스에 괜찮으신가요? 저는 숨을 많이 참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숨을 참으셔야 되니까 최대한 길게 좀 인터뷰를 하면 안 되겠죠? 네, 오늘 함께 하신 소감 듣도록 할게요. 아, 이렇게 드라마로 KBS에 초대 받아서 와서 영광이고요. 오늘 좀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드라마와 사랑을 받아서 기뻤고, 그 드라마를 위해서 연기 경상을 참석하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조드로 사랑해주시는 분들 또 많은 시청자분들께 이제 새해가 밝아오고 있으니까 마지막 새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오시느라 너무 수고가 많으셨고요. 모두 다음 해에도 저와 같이 다 건강하고 힘차게 미래를 희망을 꿈꾸면서 여러분 다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연속해서 구름이 그린 달빛이네요. 박동현
배우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부탁드리더라도 큰 환호성으로 나와야 될 것 같지 않은데요? 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또 저예요. 네, 여기 하나, 네. 사진 찍겠습니다. 정면 카메라 받아와주세요. 네, 왼쪽 카메라 바라봐주시고요. 오른쪽 카메라 바라봐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우리 갑병현님 잘 지내셨죠? 네. 함께 하신 소감 좀 여쭤볼게요. 아, 일단 이렇게 또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너무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팬분들 덕분에 또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딱 한마디만 주시면 돼요, 다. 박동현에게 박보검이랑 사랑이죠. 알겠습니다. 네, 안쪽으로 오셔서 가겠습니다. 다음 배우님께서 등장하셨습니다. 박하나 씨네요. 네. 아름다움이 창철 넘치는 모습으로 레드카펫에 사뿐사뿐 걸어오고 계십니다. 아, 여러분께서 좀 더 환영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여기로 와주세요! 여기로 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앙으로 보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심하시고요. 살짝 뒤쪽에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진 촬영은 가운데 카메라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앞에 봐주시고요. 네, 왼쪽 카메라 바라봐 주십시오. 오른쪽 카메라 바라봐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다시 안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태평님께서 입장하셨습니다. 최원영 배우님 함께하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쭉쭉 오신. 안녕하십니까. 네, 무대 가운데로 오시겠습니다. 네. 사진 촬영은 네, 가운데 카메라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바라봐 주시고요. 네, 왼쪽 카메라 네, 바라봐 주십시오. 오른쪽도 함께 하겠습니다. 오른쪽도 바라봐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또 자리해 주신 또 소감부터 여쭤볼게요. 네, 뭐 마지막 날에 이렇게 뭐 좋은 자리 초대 받아서 영광이고요. 오늘 뭐 즐거운 마음으로 동료분들하고 함께 즐기고 왔습니다. 네, 극 속에서는 오연경 씨가 드디어 이어졌잖아요. 혹시 오늘 시상식 둘이 같이 오면서 따로 나눈 얘기나 이런 게 있을까요? 따로 나눈 얘기는 뭐 없고요. 어쨌든 뭐 하늘을 마무리하는 것 같고 요정의 무리 같이 이런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또 드라마 안에서 베스트 커플상 후보가 둘이 있습니다. 네, 차라와 아추. 개인적으로, 정말 개인적으로 사심 없이 그냥 개인적으로 네 어떤 팀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베스트 커플상 사실 저도 굉장히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 드라마 2컵도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원하는 대로 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변이 안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아, 이제 보이네요. 저 멀리서 잘 안 보이는데 신혜선 씨가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앞으로 가서 사진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죄송합니다. 네, 이시아 씨가 자리해 주셨군요. 네, 자리해 주시고. 네,
사진은 정면을 보고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아 씨가 자리해 주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반대편. 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그 소감을 듣고 보내드릴게요. 제가 처음 왔는데 너무 떨리고 기대가 됩니다. 뭔가 상을 기대하고 계시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네. 시상식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나가주시고요. 네. 네. 정희태 씨가 레드커펫에 등장을 하셨습니다. 아. 이게 드라마 상에서는 약간 조금 무섭게 좀 됐었는데 하나의 웃음, 웃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풀리고 좋네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마음대로 모셔서 요 마킹들을 살짝 반발짝 정도만 뒤에 쏘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정면 밟아주시고요. 하나, 둘, 셋. 왼쪽. 네. 하나, 둘, 셋. 오른쪽 밟아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짧게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아유, 목소리가 여전히 좋으십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신 소감 좀 여쭤볼까요? 아, 제가 이런 자리가 솔직히 처음인데요. 많이 긴장되고 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즐길 수 있는 시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즐길 수 있는 시간에 누가 상을 살짝 준다 그러면 더 기쁠 것 같은데 어떻게, 혹시 받고 싶은 상이 있으십니까? 네, 상이요. 하지만 어떤 상이든 되게 받고 미쳐버릴 것 같은데 어떡할지 모르겠습니다. 상을 받아서 그렇게 좀 많이 흥분하신 모습 볼 수 있기를 여기서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아유, 공주님 오랜만입니다. 네, 이쪽으로 보실게요. 사진 촬영. 네, 맡기는 곳 살짝만 뒤쪽에 서주시면 되겠고요. 정면 카메라부터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왼쪽 카메라 바라봐 주시고요. 네, 오른쪽 카메라 바라봐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드라마 끝나고 진짜 오랜만에 뵙는데, 네,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평소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요새 저 무대 촬영하면서, 다른 데 촬영하면서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다. 또 공주님에게 구구단의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 구구단 좋아하시는 분들께, 그 많은 분들께 새해 인사하면서 오시도록 할게요. 올한해 영웅들 기분을 기분 밝게 사랑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기분이를 많이 사랑해주셔서 제가 응원하는 덕분에 내년 덕분에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저기 계실 때는 정말 조명 때문에 제가 얼굴을 잘 못 듣겠네요. 가까이 오시면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요. 네. 아, 이지훈 배우님이시군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조심하시고요. 여기 다리 살짝 뒤쪽에 한 설치는 있습니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자, 하나, 둘, 셋. 왼쪽 바라봐 주십시오. 네, 하나, 둘, 셋. 반대편도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가운데, 네, 가운데 한 번만 더 바라봐 주세요.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잘 보겠습니다. 워낙 예, 전설이 된 드라마를 하셔서 오늘 소감이 안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오늘 이렇게 저는 사실 상을 받으러 오는 자리가 처음이어서 너무 긴장되고 떨리고 또 추운 날에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소희연, 인규진 두 배우분께서 레드카펫에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네, 반가우시죠 여러분? 반가운 만큼 크게 소리를 질러주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무대 가운데로 오시겠습니다.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네, 좀 미끄러우니까요. 계단 조심하시고요. 네,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사진 촬영은 가운데 카메라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앞에 와주시고요. 네, 왼쪽 바라봐 주십시오. 네, 오른쪽 바라봐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부가 동시에 레드카펫을 밟는 오늘 유일한 팀이에요. 네, 잘 드시는 건가요? 이번에 좋습니까? KBS 직원이었죠. 불려서요? 그게 건강을 뜻깊은 것 같아요. 또 윤기진 씨 같은 경우에는 베스트 커플상들 중에 유일하게 남자들끼리 커플상 후보에 올라셔가지고요. 네, 어떠세요 기분이? 네, 그나마 그래도 부부가 이렇게 입장하는 건 제가 또 처음이라고 하니까 그나마 이걸로 좀 마음을 달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못 받을 걸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상을 하면서 참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니까 제가 또 사실 방송생활 15년 했는데 처음 알고거든요. 네, 참 뿌듯한 날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두 부부가 오셨으니까 마지막 새해 인사겸 인사는 또 집안의 실질적인 주인이신 실세이신 소희연 씨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인사 같이 해주셔야죠. 그래도 자리 있는데 네, 네,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KBS 드라마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전에는 좋은 일을 가득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멘트가 정말 직원분 같게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레드카펫 좋은 것만 봐도 정말 멋지게 좋게 생겼네. 아이고, 어떡해. 끊어주시고요. 네, 표시된 곳에 살짝만 반발짝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정면 바라보고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왼편 바라봐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네, 반대편도.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네, 옆에 서는 순간 제가 굉장히 부끄러워지거든요. 오늘 함께 하신 소감을 좀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별난가족에서 서울동탑 열어봤던 신지혜이고요. 저 처음 시상식에 왔는데요. 먼저 KBS에서 초대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경쟁을 감사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상식에 오셨는데 혹시 처음 참가했는데 상을 받았으면 좋겠다, 혹시 받고 싶은 상이 있다 이런 게 있으시면은 속마음 살짝만 말씀해 주세요. 사실 이번 연도에는 시상식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무한한 영광이고 혹시나 상을 받는다라는 사실 알았는데 신인이니까 신인상을 가장 받고 싶은데 올해는 기회가 안 하고 있고 열심히 해서 내년에 꼭 후보에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지효 씨 바람이 꼭 이뤄지길 저도 바라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정혜 씨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더 반가운 마음 가득 담아서 손 더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중앙으로 오시겠습니다. 다음으로 모실게요. 네, 살짝 뒤쪽에 서주시면 되겠고요. 사진 촬영은 가운데 카메라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왼쪽 카메라 바라봐 주시고요.
오른쪽 카메라도. 예뻐요!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네. 왜요, 왜요, 왜요? 어떠신데요, 지금? 왜 떠올리세요? 아, 예. 그치, 좀 춥기는 하죠. 네, 추워가지고. 네, 너희 함께 서가면 또 안 물어볼 수가 없거든요. 오늘 또 우리 자이팀장님께서 자유로운 마음으로 태양 이후에 식구들이 굉장히 호흡을 많이 올랐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당연하게. 네, 그분들을 위해서 또 응원의 메시지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 표정을 취할게요. 바라보시고. 자, 하나, 둘, 셋. 다음 왼쪽 바라봐 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오른쪽. 자,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손가락 카운트 한번 해볼까요? 우리 같이 손가락 카운트. 자, 하나, 둘, 셋. 왼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왼쪽. 자, 하나, 둘, 셋. 오른쪽.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네, 지금 시험관께서 이 무대 네, 들어보내 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맘마미아. 네, 백희가 들어왔다의 새 주역분들이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중앙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계단 조심하시고요. 표시해놓은 것을 진지하게 서주시면 되겠고요. 사진 촬영은 정면 카메라부터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 카메라 바라봐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오른쪽 카메라 마지막으로 사진을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잠깐만 바라봐 주실까요? 잠깐만, 짧게만.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안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제 제 눈에도 얼굴이 보일 것 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살짝 뒤쪽에 자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킹해놓은 거.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정면 카메라. 네, 바라봐 주시고요. 정면 카메라요. 자, 하나, 둘, 셋. 왼쪽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 둘, 셋. 오른쪽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소감만 살짝 여쭙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네, 함께 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조명을 뚫고 아름다움이 배어나오고 있습니다. 최수빈 배우님이시죠? 네, 아우,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송혜 씨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표시해 놓은 곳, 네. 오, 계단 조심하시고요. 네. 살짝 뒤쪽에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진 촬영 진행하기 전에 정면 카메라 바라봐주세요. 왼쪽 카메라 바라봐 주십시오. 오른쪽 카메라 바라봐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수미 씨, 오늘은 네, 이렇게 안쪽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배우분들 등장하시는데 팬분들께서 좀 더 열렬하게 환영해 주시면 더 기운 날 것 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자, 뒤쪽에. 네. 자, 사진 촬영 전면부터 자, 바라봐 주시고요. 왼쪽 바라봐 주십시오. 오른쪽 바라봐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안쪽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시오. 네. 이쪽으로 와서 네, 화장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시된 게 살짝 뒤쪽에 서주시면 될게요.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왼쪽 바라봐 주십시오. 자, 하나, 둘, 셋. 다음에 오른쪽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아, 오늘 참가하신 소감 여쭙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왔는데, 재밌게 즐기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 위치해 놨고요. 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자, 왼쪽 바라봐 주십시오. 오른쪽 바라봐 주세요. 네, 짧게 인터뷰만 좀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또 누님들의 왕 대통령 이렇게 좀 롱런을 긴 작곡의 작품을 하시면서 좀 얻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팬심? 팬심? 일단 많은 어린이들이 좋아해 주시고요. 같은 동료들과 오랜 시간 동안을 받고 내년에는 또 좋은 작품으로 만나뵙기 기대하겠습니다. 안쪽으로 보시겠습니다.